배워야 돼요. 왜냐면 호랑가 단가를 한 국지는 해야지 단가 한 국지도 못하면은 이제까지 뭐 배웠대야 이래버려요. 소리방 출입하면서 단가 하나를 못 배웠다 하면 이것은 정말 좀 이거 중중머리로 하면 안 돼. 중중머리로 물어보려고. 쌤 중중머리라고 하지 마라. 중중머리로 하지 마. 내가 이제 모든 그런 것은 내가 딱딱 해결해 줄게.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그냥 조금 말 있어. 이거 네 개씩 묶어서 세 개 딱 묶고. 어느 정도 젖어야 미산 쌤이나 우리 저기 울림선처럼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처음에는 그냥 모르면은 그런 리듬 속도 모르면 그냥 가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그런 질문이 와야 돼. 자연으로.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봄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선 밀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두든 해는 보통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에 영남을 둘러있네.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배워야지. 태인허신 우리 성군 시작. 태인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헌이 시작. 전심이요 삼태육경의 수군 전심이요 방백수령의 친한 분이라 하시다. 방백수령의 친한 분이라 구창성 높이 앉아 장성은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일부에서 맡겼는데 일부에서 그것을 틀리게 하면서 막 잡아끄네.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시작.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그렇게 태인허신 우리 성군 태인허신 우리 성군 태인허신 시작. 태인허신 우리 성군 우리 성군 예약을 장흥헌이 시작. 전심이요 시작.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요 방백수령 친한 분이라 시작. 방백수령 친한 분이라 높이 앉아 장성은 높이 앉아 거기까지. 태인허신 우리 성군 시작.
일하신 우리 성군 체질이었네. 진즉 호남가를 배울 것인디. 영남가도 예.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화초 타령 부담. 아니 화초 타령 다 배운 게 좋지. 아, 그렇죠. 그럼. 화초 타령이 재밌는데. 재밌어? 네. 나도 재밌어. 그래 잡다니. 중간은 가. 아주 막 뒤집어지질 않았어. 한번 시켜봐. 다음 주에 한번 동창 돌아가는데. 동창 한번 해봐. 우리입니다. 보렴 보렴이 보렴도 배웠지 우리. 보렴이.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보렴을 한번 짚어볼까? 근데 보렴이 여기 있어요? 다, 다, 다. 어? 여기 없어요. 없어요. 거기엔 없어? 아. 없어 없어가지고 가서. 시간도 훨씬 넘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 집에 오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요. 시간 안 그러면 한평천지를 처음부터 거기까지 배운 데까지 한 번만 붙이고 끝내자. 네. 그치? 예. 아 그리고 자진몰이를 한 10번쯤 쳐야 돼. 이따가. 요걸로. 신도교. 아니 배웠으니 잊어먹을까봐. 한평천지부터 시.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타고 해남으로 건너
나를 두드내는 보성의 비처이고 호산의 아침 안개 영광을 둘러인해 얼씨구 내일어신 우리 성군 대학을 정은만이 밤에 욕경은 수군전심이요 방백수령 지난 운이라 안 배웠지요. 근데 어머 중무리는 중무리는 이제 쏙 잘 친다. 네, 엄마나 진짜요. 치면서 이렇게 따라서기가 쉽지 않거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빠르신 거예요. 저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어 많이 했어. 많이 한 티가 나. 어머 세상 웬 일이야. 아 진짜 잘해. 자연님 늘었어. 네 맞아요. 놀랬어. 그리고 우리 젤수미나님, 뚜랑님 다 잘 치시고요. 미사님. 우리 이상이 리사님도 깜짝 놀랐다. 보니까 딸싹딸싹하니 다 치고 있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무고양님이 이제 늘고 있어. 이제 늘고 있어. 무고양님 그 어디 카톡에 안 들어있어요? 네. 자, 이제, 자, 이제 자진무리 하자. 니? 덩구궁구궁구궁구시다. 겹으로 배워. 이렇게 이거 봐봐. 이거를 이렇게 겹으로 쳐. 시작. 12박이야. 12박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친 거야. 이게 이거를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이 사이 굼딱 굼딱 이게 매번 집어넣을 수도 있어. 매번 이거 세 번째. 기본 베이스는 이거야. 두 번씩 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번씩 매번 집어넣고 이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야 나중에 변주를 할 수가 있어. 아무 때나 이제 가락을 넣고 막 찾은 머리인데 맨날 이런 맞춰. 황자 분부 듣고 낙이 안장을 지는다. 홍영자공 산호변 후반 금천 황금도 정사공 몰래 상무 물려 덤벽 따라 벌쳐질 뿐매 이대로 이렇게 가락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맨날 이놈만 가지고 이만 치면 재미없어. 그지? 얘 가락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연습을 자꾸 해야지 아무 때고 가락을 넣을 수가 있어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계속 하면서 이 사이사이에 이 딱딱을 집어넣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 그래도 굉장히 우리 낫달 수요 낫달 분들이 거시 저기 뭐야 유연해. 유연해. 유연하고 굉장히 부드러워. 탄력적이야. 탄력적이니까 그렇게 하지. 굳어갖고 머리 빡빡 하면은 그러면 이 궁딱을 왜 딱을 집어넣어? 왜 그거를 해? 갖고 고정한 거 하나만 알려주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 못 따라와. 그러면 전 없어도 중중머리는 덩궁딱궁딱궁궁척 이런만 해야 되고 중머리는 이제 그놈만 해야 되고 잦은 머리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 뺏기면 돼. 그럼 굳어갖고 북방출이 뭐 10년 했네 현대도 맨날 요런 맞춰. 그것도 장단도 못 맞침서. 아이고 오늘 우리 4시까지 했습니다. 재밌게 하셨네. 아이고 우와. 4시까지 하셨어. 예, 막 재미진 게. 자, 네. 그러면은 예, 공수하십시오. 공수, 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전 멋있어. 공수하십시오. 어리. 완전 재밌어. 우리 유치원에서도 공수 인사. 이거. 완전 재밌어. 공수하십시오.